파묘 후기. 일단 연기 김고은 좀 잘하는데 못했다? 그러니까 한 번씩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. 그리고 또 말할게. 아 뭐야,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것 봐. 존나 열받아. 아 그리고 또 뭔 얘기하려고 했지? 아 그리고 최민식 연기는 뭐 좀 똑같다? 똑같은 느낌? 다른 데서 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? 조금 달랐다? 그래서 뭐 연기력은 막 높다고는 평가 못하겠고. 세 번째, 이도현 연기가 좀 괜찮았어. 이도현이 좀 섹시한 느낌? 그리고 또 유해진도 그냥 뭐 그저 그런 했고. 그리고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. 내용이 사람을 죽인다? 그러니까 아기가 죽는데 아기를 살리려면 지금 조상이 노하신 거라 가지고 뭘 하는 거다. 묘자리가 잘못됐다. 파묘. 파묘가 뭔 말이지? 판다 묘를. 이런 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 이상한 묘자리에 가둬놔서 조상이 개빡친 거야. 그래서 걔가 개빡쳐가지고 애들 다 죽였잖아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난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. 결론이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다 죽였어. 그 묘에 있던 애들. 그럼 묘에 있던 애들 튀어나와가지고 걔네가 빌런인가? 아 여튼간 내용이 그냥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 느낌? 아 씨 몰라. 그냥 할 말이 없어. 그냥 뭐라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진짜 그냥 몰라.